야, 400 경험치. 이거를 며칠 동안 한 거야. 이걸 못 깨가지고. 이제 그림자 송곳니로 가죠. 그래서 레벨링을 하는 게 어떤가요? 와우, 이어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레벨업을 열심히 해서 던전을 클리어하고 내일 것까지 합쳐서 악마까지 소환해야겠네요. 예이. 짜라란, 짠짠짠짠짠. 새로운 건 하나도 안 생긴 거네? 흙을 넣어야 되는데, 뭐. 크리 들어갈 거. 보통의 저주. 모모함의 저주. 추방. 화염석 창조는 뭐야? 겁나 좋은 거 아니야? 잘 가게. 똑같다. 와, 그냥 상위원이다. 대박. 데미지가 50% 늘었기 때문에 어둠 마사릴 킥만 하다고 봅니다. 가라! 나카, 네가 먼저 가라. 너도 레벨이 지금 28이니까 문제 없을 것이야. 오, 일반 몹 잡는 것 같아. 데미지 박히는 거. 아이고, 큰일 났는데? 아슬아슬한데? 잠깐만, 아슬아슬하다고? 아니야, 28인데? 제가 지금 혼자 왔거든요. 오늘 시참이 없기 때문에 혼자 왔는데 좆된 것 같습니다. 야, 펌. 펌타로 때리자. 설마 입구컷인가? 아, 잠깐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언제 난리? 와, 리얼 너무 힘들다 진짜. 버렸네. 저때 버렸네. 아씨, 이거 다시 열어야 돼? 하, 이거는 혼자서 안 되겠네요. 아, 기권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뿅. 와우, 이어서 가야죠. 레벨업 하러 가야지. 어, 뭐야? 근데 그건 못하겠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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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거북이 멸종샷? 좋됐다. 좋은 게 있으면 논아먹고 그래야지. 혼자서 다 죽였어! 죄다 죽였어. 개불쌍하게 죽었어. 뭐라 그랬냐, 이거. 알터렉 산맥. 오, 오호. 이렇게 세 그런 거 찾아야 합니다. 여기 뭐 아무것도 없나? 와, 여기 살아도 되겠다. 너무 좋다. 사슴도 있네. 왜 이렇게 어그를 못 가져가니? 어, 씨발, 뭐야! 어, 씨발, 뭐야, 이거!
뭐야? 저 뭔데? 존나 세잖아. 와우, 됐다. 드디어 돌아간다. 아, 다음 오늘은 30을 찍고 치명타 데미지 증가를 찍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악마를 30을 찍어서 새로운 악마를 쓸수 있게 됐는데 내일 내일 새로운 악마 보는 걸로 하죠. 아, 3일치 플레이가 하나에 담길 것 같네요. 자, 와우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30을 찍고 새로운 악마를 배울 수 있나? 새로운 악마를 배울 수 있다면은 새로운 악마를 사용하러 가겠습니다. 빠밤빰 빠밤빰. 예전에 자네가 내게서 기술을 배웠지만 이제는 다른 이에게서 배울 때가 되었네. 자네가 만나봐야 할 친구는 스트라드라고 하네. 돔리앙에서 살고 있지. 오그리마네. 오그리마로 가라고 합니다. 톰리앙에 있는 스트라드 파선을 찾아가야 합니다. 제 서버는 소금평원입니다. 소금평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명력 흡수. 막 더럽게 비싸. 악마 지폐. 이거 써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근데 내가 악마를 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써도 의미가 있나? 영혼석 창조 하급. 좀 좋은 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물도 생겼고요. 지옥의 불길. 아, 이거 이제 배우는구나. 너무 써보고 싶었어. 아, 맞다. 나 불길 새끼를 배웠지? 이거. 좀 써봐. 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와, 겁나 위험하다. 야, 대박인데? 이걸 이제 알았네? 톰리앙에서 누구 만나라고? 스트라드. 반갑소. 비밀의 고서. 인간이네? 당신이 맞설 지월 선약을 소환하려면 단순한 소음 없이는 안 돼요. 세 명의 수행사자와 함께 내가 만든 것을 도와줄 것이요. 비밀 고서가 필요한데 잃어버린 지 깨된 물건이지. 지옥 사냥개를 소환한 흑마법사들이 쓴 책이라고 하오. 아, 조라 애니슨과 대화해야 돼. 너 찾은 거 나중에 봅시다. 조라 애니슨과 대화하러 언더시트로 가서. 아니, 내가 저기서 퀘스트를 얘한테 받았는데 퀘스트를 얘한테 받았는데 지금 일로 오라고? 얘한테 얘가 목표였어? 근데 나는 오그리모까지 갔다 온 거야? 아이, 강령술 부흥. 여왕님이 승리하시는 이야기 한 것만 있으면 이 상점에 있는 지도 따위 전부 다 저버릴 수 있지. 여왕님 왜 이렇게 좋아하냐? 아, 반지 잃어버렸어. 켄타우로 손에 있는 것 같아. 나머지 부분 아이언 포지 운송하기로 했고, 사우스쇼의 서부 해안에 운반원 좀 사라졌다고 해. 버섯구름 봉오리로 가서 켄타우로스 해치우고 사우스쇼 서부 해안으로 가서 찾아와야 된다고, 반쪽을? 아, 나 그러면은 오그리마 또 가야 돼? 씨. 아니. 여기 있다. 바람전사 쟤네인가 보다. 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한번 타자. 오. 오. 여기가 타우렌의 마을이군요. 뭔가 편법으로 가는 느낌이지만, 아휴, 이 튀어나온 바위, 너를 믿겠어. 그렇지. 아싸, 사기 쳐서 올라왔다. 저기 제발 들어있어라, 진짜. 여기 너무 무서워, 너무 많아, 저기. 꺼져. 여기 들어있으면 돼, 그럼 끝이야, 퀘스트. 어떻게 돌아오게 만드는 거야? 미로를 만들어놔서 몬스터도 많은데. 안 나왔죠? 아, 씨. 아, 왜안 나와? 씨. 아, 야, 어디다 놨어, 얘네들, 뭐야?
어디 길에 이렇게 안 나와? 여기까지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어? 어 이건가? 저건가? 저거 바빠 나 이거냐? 제발 진짜 그렇네. 야 이 무슨 이런 데 숨겨놔. 여기 어디야? 나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어. 너무 킹 받고요. 다행히도 어디 어디? 싸 뭐 사우스포 어디 어디? 어 사우스쇼 근처에는 제가 또 기관석을 박아놨습니다. 아 퀘스트 깨다가 레벨업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네 칸이면 20%거든요. 미치겠다 진짜. 어둠의 화살 꽤 버텨주잖아. 아 잠깐만 저거야? 잠깐만 저 좁쌀만한 거 저거 두고 찾으라 그런 거야? 이 넓은 맵에서? 아 심지어 여기서 이쪽 길로 가라했으면 난 이쯤에 있어야지 왜 여기 있는 거야? 아 뭐 됐고 그래 잡아야겠네. 이거 어떻게 잡죠 저거 다섯 마리가 있는데? 솔직히 두 마리로 질 것 같거든요? 아 야 나 어차피 퀘스트 언더시티로 가기 때문에 죽어도 베스트 패널티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너가 희생 좀 해야겠다. 아 잠깐만 웃기지마 웃기지마. 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유 잘한다. 고맙고 니 덕에 살았고 난 이제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됐어. 같이 죽자! 예, 새로 배운 스킬입니다. 아, 아. 와, 얼마 달았어? 와, 너무 안 달았다. 아이고. 아유, 왔습니다. 반갑소. 힘들었습니다. 정말 놀랍군.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완전한 비밀의 고소란 말인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떠나기 전에 잠시 살펴보게 해주시오. 최근 몇 년간 내가 읽은 것 중에 가장 흥미로운 책이다. 이곳 책장에는 고리타분한 지리서밖에 없는데다가 난 벌써 다 읽어봤어. 뭐 어쩌저쩌고. 잠깐만. 이 책을 보게 해줬어요. 한글의 비밀을 알려주리다. 저습지의 용화기 부족 오크가 워폭을 가지고 있으니 그리 가봐라. 잠깐만. 나 다시 오그리마 가야 돼. 또? 또 배 타야 돼? 비행선 타야 돼? 아이씨. 아, 말도 안 돼. 아무도 믿지 마시오가 이런 뜻이었어? 아. 아니, 잠깐만. 오그리마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습지면은 서큐버스 서큐버스 소환할 때 갔던 그곳이네? 거기 가서? 잠깐만. 저습지에 가서? 용화, 어. 어우, 야. 저습지에 가서 용화기 부적 오크를 세 마리, 이게 세 마리가 아니라 정신 집중 와풍 세 개 나올 때까지 잡고 다시 오그리마로 가라고? 아, 미쳤네, 진짜. 아. 선 넘네, 진짜. 아, 진짜. 말도 안 돼. 아, 얘구나. 한 번에 나왔네? 어, 그러면은 해골감 시절 잡는 거네. 빨리빨리 잡아서 보고 말겠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건지 얼마나 좋은 거길래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아. 나왔다! 아, 돌아간다. 호로로로 호로로로. 안녕하시오. 비밀의 고소. 잘했어. 비밀의 고소가 약간 긁히긴 했지만 이 정도면 상태는 양호하군. 마법품도 잘 가져왔어.
준비되었으면 시작하도록 할까? 내가 기본적인 소환 마법진을 그리겠어. 마법진이 완성되면 내 수행 해제를 정신집중 마법봉을 사용해 더큰 마법진을 만들 것이오. 멋진 모험을 하길 바라. 잠깐 나한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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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다려! 또 억지로 나 죽일라 그런다. 서큐버스한테 졌었단 말이야. 볼까? 준비됨? 너가 잡아야 됨. 준비됨? 언제 나올 건데? 아 잠깐 혹시 내가 소환하는 건가? 아. 소환한다고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원래 소환 시작하면 없어지는데. 다행입니다. 드디어 보는 건가? 굉장히 시간이 늦었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어, 겁나 커. 잠깐만 한 1대1 붙어봐. 비벼지는데 킹만 한데? 아니야. 조금 밀린다. 슬슬 밀린다. 어 데미 세다. 그럼 진이 누나? 어디서 이씨. 안돼 이제. 내가 해냈네. 어쩐 일이시오? 조심해서 뭐야? 가시오. 오케이. 무엇이 필요하시오? 결속. 영혼의 용기. 오, 16칸짜리 영혼 가방이 생겼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하고 중요한 거는 소환이죠. 아, 드디어 얻었네요.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영혼의 조각 하나가 들어가면서 아, 지옥 사냥기가 소환됩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 31레벨 찍기 전에 딱 소환을 했네요. 어디 스펙 좀 볼까요? 스펙은 여담이지만 제가 또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방어력은 이제 서큐버스보다 약간 더 높네요. 체력은 770으로 서큐버스보다 약간 높고 이제 크라크나크는 1100 정도였을 겁니다. 400 정도 낮고요. 데미지도 서큐버스보다 낮네? 좀 많이 낮네요. 그래도 이제 크라크나크보다 더 세고 약간 뭐 그렇게 뭐 튼튼하진 않네. 능력치 자체가. 대신 저항치가 붙어있네요. 저항력이 60 60이 어느정도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높은 편 아닐까요? 붙어있으니까 또 뭐 다른거 다 비슷하고 전투력도 똑같죠? 미로올라나 이제 크라크나크랑 같습니다. 아마 근접 전투계통에 약간 이제 속성저항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소환수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보느라고 뭔 고생한 거야. 스킬 좀 봐야겠다. 너무 못 쓰니. 내가 이 악마 소원 그 악마 소원 스킬 가리킬 때 소원 스킬 한다 악마 스킬 책 가리킬 때 봤는데 이렇게 이제 마법사를 좀 저격하는 기술이 많더라고요. 즉시 시전 뭐 자동이죠. 자동으로 시전해서 해로운 마법 효과를 제거하고 이제 생명력을 회복한다. 되게 특이합니다. 얼마나 센지는 뭐 써봐야 알 것 같기 때문에. 이름은 뭐야? 자하군이야? 귀엽다 좀. 자하군. 이게 개야 근데? 어딜 봐서? 자하군, 자네 능력을 좀 봐야겠네 내가. 근데 속성 공격하는 녀석이 마땅히 안 보이는데? 제 저 구름 천둥매. 이름이 천둥매니까 번개 기술 쓰지 않을까요? 아, 자하군 보여줘. 고! 물어가서 얼마나 잘 싸웠네 보겠네. 밸런스는 좋아요. 서큐버스는 체력이 좀 많이 후달렸죠. 번개 기술 맞고 있는 데미지 120씩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항하는 거 맞니 너? 잠깐만 저항하고 있는 거 맞아? 저항 60인 게 뭐 높은 거야 뭐야. 야 나 때려봐. 원래 그렇게 센 거야? 오 잠깐만 잠깐만. 쟤가 센 건가?
너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걔가 센 놈이었으면 좋겠다. 천둥매가 없네요, 또. 120이 박힌다고? 내가 한번 맞아봐야겠어. 얘 레벨이 좀 하나 낮긴 하지만 내가 훨씬 하는 난 200 들어오면 인정. 200까지는 아니고 한 160? 이거 들어오면 인정. 나 때려봐. 때리지 말고 있어. 오늘 쏜다 쏜다 쏜다. 160 40 정도 덜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괜찮네. 얘가 엄청 센 거였네. 아 어떻게 어찌됐건 이거 봤고요. 디버프 같은 거는 간간이 걸리면은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녀석이 먹어주면 되게 좋겠네요. 그리고 뭐 자기 회복도 되니까. 예, 지금까지 받은 네 마리의 악마는 성능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크게 차이 없었죠. 40레벨 때가 되면은 탈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흑마법사는 50레벨, 60레벨 때는 더 강력한 악마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건 뭐 다음에 알아보는 걸로 하고 원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아 드디어 자겠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에 봬요. 뿅!